앉아보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뛰어왔어요? 응. 그래서 땀이 났지? 응. 그럼 할 수 있겠어? 응. 자,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이제 자세 갖춰졌지? 다리 옆으로 빼고. 자, 선 맞춰 잡고. 오늘은 아빠 계속 안 있을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오늘 연습하는 날이야. 알겠지? 응. 자, 오른손 쳐보세요. 어떻게 하죠? 어제 배운 거 기억해보자. 치면서 생각해보자. 그렇지. 좋았어. 왼손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자, 조금 빠르게 탕탕탕탕. 오케이. 어, 왼손도 어제보다 잘 된다. 그지? 자, 같이 해볼까? 자, 허리 딱 펴야지. 허리 펴. 아, 키가 작아서 엉덩이 앞으로 오세요. 엉덩이 앞으로 오고. 시작. 손을 여기 약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맞으면 안 되거든. 약간 들어서. 그렇지. 오, 어제보다 잘 된다, 그지? 이걸 빨리 쳐야 돼, 나중에는. 자, 손가락에 힘 주면 안 된다 그랬지. 손가락은 가볍게 잡아야 돼. 지금은 처음이라서 벌려도 돼. 많이 벌려, 그냥. 그래야지 스틱이 많이 올라와. 일직선이 돼야 돼. 팔이랑 스틱이랑 일직선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꺾였지, 그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시작. 높이. 오늘은 잘하면 발도 한번 해볼 거야. 어제보다 훨씬 잘 튼다. 자, 아빠 보고. 아빠 엄청 높이 튀지. 이걸 보고 자꾸 눈으로 따라 해야 돼. 다 설명을 못 하거든. 눈으로 잘 보고 따라 해야 돼. 이렇게 파란데 파란데. 여기 좀 들으세요. 여기. 여기 손목을 들으라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약간 들어주는 거야. 낮게 치면 여기 닿인다 그랬지. 여기가 닿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들어야 해. 시작. 그렇지. 쭉쭉 손목을 뒤로 제껴서 이렇게 뒤로 젖혀야지 스틱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자, 이제 왼손 해보자. 왼손. 너무 작지? 이렇게 치고 있지? 이게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커야 돼. 선 잡고 선. 팔을 이렇게 들자. 시작. 자,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렇지. 여기 이만큼 올라오는 거야. 천천히 해봐. 그렇지. 자, 엄지검지는 다 잡붙여 놓고 손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돌아가 옆으로 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랬지? 손등.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 하늘을. 위를 보고 있어야지 손목을 쓸 수가 있어. 자, 허리 바로 떼고 있다. 자, 왼손을 더 많이 쳐야 돼. 자, 아빠 나가 있을 거니까 카메라 보고 있다. 딴짓하고 있으면 다 나온다 나중에. 조사 다 들어간다. 하고 있어.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언제까지 있어? 아빠 올 때까지 하고 있어. 하품 하는 거 다 나온다. 언제까지 하고 싶어? 안 돼. 10일까지 해야 돼. 50분 해야 돼. 자, 하고 있어. 보고 있다. 잠깐만요. 진짜야. 진짜 내 거. 훔치지 마.
약간 스틱을 찍으세요. 아, 스틱 어디 갔지? 아, 이거 손 잡아봐. 내 손 잘 안 되니까. 빨리 해보자. 얼마나 빨리 되는가 볼까. 오, 살아 있네. 오, 오, 장난 아닌데. 예, 왼손. 자, 이거 이제 시부터도 같이 해야 돼 아빠랑. 이거 빨리 해야지. 마지막 이렇게 빨리 쳐야지. 멋진 걸 배울 수가 있어요. 맞춰봤었어? 아니 안 잡았어. 이제 요거 한번 맞춰보자. 맞다. 집에서 한 거? 어, 원래 아빠 하는 거 있지? 그걸 해볼 건데 발은 언제 할 거야? 발은 조금 이따 할 거야. 자, 팔 대면 해보자. 둘, 셋, 넷. 셋, 넷, 하나, 둘, 둘, 3, and 4, and 1. 자, 영어로 하고 있어야지. 무서워. 저런 소리 안 되겠네. 무슨 소리? 이거? 이거 원래 여기 이게 울려서 나는 거야. 자, 보자. 자, 이거는 내일 연습해야 된다 혼자서도. 아직 잘 안 되지.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는 발 하러 가보자. 자, 발 볼게. 발 있지? 자, 오른발을 여기 보면 뾰족한 것이 여기 그 앞에 발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왼발도. 왼발은 여기 동그라미 있지? 여기 보여? 동그라미. 거기 안 보이게 바른 거야. 자, 딱 앉아서. 요건 제일 필요. 어, 그거는 나중에 할 거야. 자, 이거 이제 이름을 여기. 이거 망치 같이 생긴 거 이름이 비터야. 뭐라고? 비터야. 비터. 외워야 돼. 자, 이렇게 생겼지. 페달 이렇게 발을 딱 누르면 뒤꿈치를 들 거야. 이제 뒤꿈치 드니까 비터가 딱 붙었지. 그렇지. 저렇게 붙어 있어야 돼. 힘을 안 주면 덜렁덜렁 해요. 혹시 이거 뭔지 알아? 옆에. 용수철. 그 이제 스프링이라 그래. 용수철 맞아. 스프링인데 스프링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발을 떼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스프링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알겠어? 자, 발을 올리고요. 자,
뒤꿈치를 들었어요. 이렇게 조금만 들었어. 자, 이래가지고 앞꿈치로 치는 거야. 바닥에 서면 이런 느낌이야. 앞꿈치로 치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 앞으로 치는 거 많이 봤지? 뒤에서. 뒤꿈치가 뭔지 알지? 응. 뒤가 닿으면 안 돼. 앞으로만 바른 거야. 응.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봐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한 자리에서 딱 바른 거야. 그리고 멈출 때는 딱 붙이고 있는 거야. 한번 해보자. 응. 자, 앉아보세요. 의자를 좀 더 당겨야 되겠다, 그치? 응. 의자 네가 한번 당겨볼까? 내가 일어나보자. 앉아. 됐어, 됐어. 응. 한번 앉아봐. 다리 빼고. 그렇지. 다리 다 해놔보자. 왼발 올려봐. 엉덩이 앞으로, 엉덩이는 조금만 앉아야지. 그렇지. 자, 대고. 이거 딱 누르고 있고. 가만히 있어. 10초 동안 가만히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가만히 있어. 자, 왼발도 보면 여기 두 장이 겹쳐져 있지. 응. 이걸 딱 닫으려면 힘을 딱 줘야 돼. 딱 눌러보세요. 그렇지. 그래서 왼발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런데 누르고는 있어야 돼. 자, 다시 해볼게. 자, 아직 손은 안 한다. 스틱 주세요. 스틱 손 하면 안 돼요. 자, 아니 허리 밟고. 엉덩이 좀 불편하죠, 키가 작아서. 자, 한번 아까 봤지? 조금 발 밑으로, 조금 밑으로, 좀 더 밑으로. 요렇게 이만큼 거기야. 자, 딱 누르고 있어. 자, 속도는 쿵쿵쿵쿵 이 속도로 연속으로 시작. 어, 잘한다. 크게 밟으세요. 옳지, 옳지. 어, 잘한다. 어, 그렇지, 크게 하는 거 맞아. 잘하고 있어. 자, 멈춰보세요. 딱 멈추면 어떻게 하라고? 어, 딱 붙여야 돼. 그만큼 딱 누르고 있어야 돼. 허리 펴고. 한 번 더. 시작. 옳지, 옳지, 옳지. 조금 빨리 해볼까? 쿵쿵쿵쿵. 어, 조금 빨리 치면, 어, 스프링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어. 용수철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서 더 잘 튈 수도 있어. 해볼까? 더 시작. 펴고 손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지. 자, 서린이 이제 숫자 셀 수 있지. 네 개 치고 멈출 거야. 봐봐. 쿵쿵쿵쿵 쉬고 쿵쿵쿵쿵 쉬고. 그렇지. 이렇게 할 건데 쉬고 할 때는 딱 붙어 있어야겠다. 그치? 시작. 쿵쿵쿵쿵 쉬고. 펴고. 아직 키가 작으니까 항상 허리 펴고 있어야 돼. 어? 응. 자, 손은 차렷. 손, 어. 차렷. 어,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 시작. 쿵쿵쿵쿵 쉬고. 네 개만 밟아야지. 셋, 넷, 쉬고. 하나, 둘, 셋, 넷, 쉬고. 하나, 둘, 셋, 넷. 됐어. 자, 다음 거는 어떻게 하냐면 세 개만 밟아볼까요? 쿵쿵쿵. 쿵쿵쿵. 시작. 쿵쿵쿵. 쿵쿵쿵. 그렇지. 멈출 때는 붙어야 돼. 조금 빨리 해볼까? 쿵쿵쿵. 그렇지, 손 대고 있으면 안 돼. 발만 움직여야 돼.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엄청 잘하고 있어. 그렇지. 쿵쿵쿵. 자, 멈춰보세요. 멈추면 어떻게 하라고? 딱 붙이고 있는 거야. 어, 허리를 딱 펴야지. 저기가 발부터 지금 떨어졌네. 자, 손 차려. 한번 해볼게요. 세 개 시작. 쿵쿵쿵. 자, 허리가 꺾였지. 허리가 뒤로 오면 안 돼. 자, 바로 펴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안 되지. 허리 딱 펴고. 어, 아직은 키가 작아서 좀 불편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한다, 두 개. 쿵쿵, 시작. 아니, 쿵쿵 하고 멈춰야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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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쿵쿵 하고 발이 좀 떨어졌지. 근데 아직 서린이는 몸무게가 작아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 다른 애들도 많이 떨어지거든. 근데 원래는 붙여야 되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어때? 할 수 있겠어? 힘들지? 왜냐면 키가 아직 덜 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밥을 많이 먹어야지. 알겠어? 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어?
알았니? 좋았어. 자, 마지막 두 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하나 밟으면 되겠지. 하나가 원래 더 힘들어. 쿵, 허리, 허리 펴고 차렷. 자, 손 대면 안 되고, 엉덩이가 앞으로 가야지. 허리 펴고, 시작. 쿵, 쿵, 쿵. 그렇지, 더 크게. 어, 더 쉬워. 어, 근데 허리가 움직이면 안 돼. 여기 몸은 가만히 있고, 발만 움직여야 돼. 아빠꺼 소리 한번 들어보자. 잘 보고 따라해. 일로 와야지. 바로 봐야지. 연속을 치는 거. 엄청 크지? 이렇게 돼야 돼. 비터가 엄청 크게 움직이지? 맞죠? 아빠는 왜 이렇게 소리가 클까?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소리는 커지는 거야. 봐주세요. 오늘은 어땠어? 재밌어. 재밌어. 오늘은 합부 많이 했다 그지? 발 해보니까 어때? 재밌었어요. 재밌어. 안 어려워? 발은 안 아파? 어. 내일은 아빠 없거든? 혼자 해야 돼? 손 연습 오늘 뭐 했어? 여덟 번 치는 거 있지? 튕기는 거 하고 발은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나중에 내일은 엄마가 봐줄 거야. 알았어요. 자,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가세요. 누가 가는데? 네가 가.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계세요. 요. 오케이,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등. 좋아요. 여기 여기.